영어를 틀려 영어 안 틀렸네? 죄송합니다. 뭘 틀렸니? 과학을 틀렸죠. 어떻게 그럴 수가? 나의 직업은 공학 박사이지만 멋있어. 틀려버렸어요 과학을.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대망의 1학기 기말고사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아. 바로 수학을 틀렸어. 내 인생은 곧 수학인데 수학을 틀렸다고. 그럼 너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을 바쳤던 수학 내게 배신을 때렸어. 수학 너 맞아.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어. 나머지 수행평가와 모든 시험들에서 딱 만점을 받으면 등수가 한 자릿수는 나겠지. 안 그렇겠어. 근데 나머지는 다 100점인데 그냥 문과로 가면 안 돼요? 영어를 제일 조졌어. 94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초반이라고 90점대. 그게 말이 돼? 제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은 2050년 안에 지구가 망할 거니까. 말까요? 정말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온도가 1도라기만 해도 저희 뉴욕도 잠기고 인천 쪽도 잠기고 다 해수면 상승에 인해서 망할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살텐데. 땅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지만 지역은 쓰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은 망했어. 어떡하지? 그래서 지구를 파괴하자. 좋았어. 어떻게 할까? 우린 수학과 과학을 다 망했는데 할 수 있을까? 수학과 과학을 모두 파괴시키는 거야. 좋은 생각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을 해주지 않아.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못해서 그만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봐. 우리끼리 생각해 보아야겠어. 먼저 폭탄. 그걸 만들려면 과학을 잘해야 돼. 주소. 그것도 과학을 잘해야 하는 걸? 무지성 테러. 좋은 생각이야. 좋았어. 이번 집단의 이름은 뭘로 할까? 귀엽고 깜찍한 아메바. 귀감아. 좋은 생각이야. 귀감아. 귀감아 좋았어. 귀감아. 멋있어. 내 네가 작곡해봐. 나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일단 귀를 감고 눈도 감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방금 그네에서 떨어질 뻔했어. 그네에서 원숭이도 떨어져. 원숭이는 그네를 안타. 석박스단 원숭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될 수 없어. 넘어진 거니?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넘어져버렸어. 내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충격받은 채 살 순 없어. 난 수학을 못 본 보통에서 벗어나 더 밝은 미래로 나갈 거야. 교환하자.